여기 맛집이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훈 홈 트레이닝에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훈 코치입니다. 이 하루에 딱 10분만 운동을 해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맨몸 홈 트레이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운동은 총 5가지 동작을 2세트를 반복할 예정이고요. 어렵지 않은 동작들이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지훈이와 함께 해볼까요? 자, 먼저 손목과 발목을 풀어줄게요. 양손을 각지 끼고 손목, 발목을 가볍게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10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돌리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큰 원을 그리듯 가볍게 앞으로 먼저 돌려주세요. 10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으로 다리 스트레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들어서 안아주세요. 엉덩이가 말리지 않도록 허리를 꼭 세워주시고요. 10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운동할 준비가 끝이 났네요. 그럼 바로 다음 동작 들어갑니다. 자, 동작 1번. 버킥 앤팔 땡기기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합니다. 이때 다리는 무릎을 차고 한쪽씩 엉덩이를 가볍게 이렇게 툭툭 차주면 됩니다. 30초씩 2세트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가볍게 몸을 푼다는 느낌으로 팔과 다리를 쭉 뻗었다가 당겼다가를 반복해 줍니다. 10초 동안 잠시 쉬어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동작 2번입니다. 니투 엘보우라는 동작인데요. 팔꿈치가 무릎 끝에 닿게 옆에 기울이며 반복하는 겁니다. 자, 30초씩 이것도 2세트입니다. 자, 시작. 이때 중요한 점은 팔꿈치가 항상 무릎 끝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어려우신 분은 양손을 머리에서 떼고 팔꿈치와 무릎이 닿는 것에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10초 동안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펄스 스쿼트입니다. 손을 앞으로 모아서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려주신 다음에 앉았다가 바운스를 세 번 주고 일어나면 돼요.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일어나기. 이게 이제 30초 동안. 자세에 집중하면서 빠르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무릎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을 유의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세 번의 바운스를 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스탠딩 사이드 크런치 동작입니다. 양손을 귀 옆에 붙이고 왼쪽 무릎을 들어 왼쪽 팔꿈치에,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오른쪽 팔꿈치에 번갈아 닿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손을 귀 옆에서 떼지 않고 팔꿈치를 무릎에 콕 찍어주세요. 한숨 돌리고서 넉살스럽게 무뚝뚝하게 내게 인사해. 왠지 모르게 널 보고 싶어. 핸드폰 속 목소리. 시간은 벌써 늦은 밤. Goodnight.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입니다. 어깨 너비만큼 팔을 벌리고 손목, 어깨는 수직으로 해서 엎드려주세요. 두 다리를 뒤로 쭉 보내고 시작합니다. 왼쪽 무릎부터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다음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당겨주세요. 하다 보면 엉덩이가 산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올라가지 않도록 배의 긴장을 계속 주셔야 합니다. 이때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양손을 주먹 쥐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의 근육통 없는 내일을 위해서요, 가볍게 마무리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양손을 앞으로 뻗어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여기서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최대한 밀착되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엉덩이를 최대한 지면으로 눌러준다는 느낌. 동시에 어깨도 지면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마지막 10초 유지해 볼게요. 전부터 늦게 인었던 그런 물 눈 찌보지마 간지럽히 듯이 left and right 이 분위기에 빠져들 거야 call me closer baby 전혀 텐션 나를 믿고 네, 이렇게 또 같이 하니까요 운동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원래 먹는 것까지도 열심히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튼튼한 근육을 위해서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딸기, 뭐가, 딸기에 뭐가 있네요?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근육 키우는 것만큼 또 이게 또 중요하기도 하고 운동화에도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쁘거나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틴 가루를 이제 이렇게 넣은 프로틴 음료로 또 대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간단하게 타서 잡고 넣어서 잘 섞이도록 잘 섞어서 같이 잘 됩니다. 오늘 홈트레이닝 끝! 오늘 함께하는 운동하니까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내일도 만나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토닥토닥.